세계개혁교회 커뮤니언 WCRC가 일주일간의 실행위원회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WCRC 실행위원들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38년 집권 이래 처음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훈센 총리는 기독교의 선한 사업에 감사하며 교회 개척을 적극 용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수 배다혜 씨가 크로스오버 장르의 찬란한 콘서트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뮤지컬 배우 박완, 팝피아니스트 신지호 등 기독 음악인과 함께 준비하는 이번 콘서트로 배다혜 씨는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선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모와 스승이 중요한 이유는 한 인간의 성장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보내며 지식과 기능만이 아닌 진리를 전하는 이 땅의 참 스승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스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대에 말씀으로 답을 주고 사랑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교사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예수교태한 성결교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성결대학교에서 성결교회 선교 112연차 대회 및 제9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제97회 총회를 이끌 신임원으로 총회장 단독 후보에 나선 구로중앙교회 윤기순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윤기순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교회와 교단을 살리기 위한 전도 컨퍼런스를 실시하며 생명구원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째는 오직 전도입니다. 각 지방의 별로 생명전도 컨퍼런스를 개최하겠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예수교 된 성결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전도, 생명을 구하는 전도에 있습니다. 또 윤 총회장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역량 확대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복지 증진을 약속했습니다. 2파전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는 헌정과 정관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기호 2번 동산교회 문정민 목사가 317표를 얻으며 기호 1번 주창양교회 홍사진 목사를 제치고 대의원들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어 장로 부총회장에는 신수동교회 김종상 장로가, 서기에는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가, 회의록 서기에는 신전우 목사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대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 부서기 투표에는 현장에서 후보 등록을 받아 재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헌정 개정안에 따라 평강교회 유선호 목사가 현장에서 후보로 등록돼 투표를 통해 과반수 대의원 이상인 281표를 얻어 부서기에 당선됐습니다. 가서 제자 사무라를 주제로 개최된 제97회 정기총회에서는 군종장교 요원 선발 기준 신설과 목회자 정년 연장, 원로 목사의 총대권 제한 등의 개정안이 처리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15개 교단, 127개 회원 선교단체 등의 연합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다음 달 18일부터 21일까지 부산 수영록교회에서 2018 세계선교대회와 제7차 세계선교전략회의를 엽니다. 함께 그날까지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로렌 커닝햄 목사와 조나단 봉크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선교와 관련된 다양한 토론과 간증, 문화선교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교계 글로벌 리더들이 한국 선교사들과 만나 글로벌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실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회 포럼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주제로 기획 목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28일 종교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세미나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와 한세대 미디어 영상학부 안종배 교수 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목회, 4차 산업혁명의 성경적 의미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 김봉준 대표는
4차 산업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목회 레이아웃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션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팔로 가보겠습니다. 네팔 세원약 신학대학교 권승일 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팔 신학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신학교가 언제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2013년도에 네팔 동부 지역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수도 카트만두에서 520km 동쪽으로 버스로 한 14시간 가는 곳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한 동기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2004년부터 네팔인 한국 유학생, 신학생을 이제 후원하는 가운데 MDB, THM, PhD까지 이제 후원을 했고 네. 2012년 졸업을 한가 동시에 같이 유학한 학생들 두 명을 더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학교 세우는 데 도움을 주세요라고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한 학교가 아니고 네팔인들이 기도하면서 요청한 학교고 현재 교직원들이 17명, 학부생, 대학원생 75명, 예. 어린이들 80여 명, 현지 목회자 230여 명을 교육하는 신학기관입니다. 네. 저는 굉장히 오지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또 설립해서 운영까지 진행해 오셨는데 총장님 혼자 힘으로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도 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제가 요청을 받았을 때 제가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우리 학교 교수들이지만 우리 학교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제가 기도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케도니아니 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네.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부르심으로 유럽을 간 것처럼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건너와서 네팔을 도우라는 이런 요청으로 듣고서 가서 학교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설립하고 나서부터 이 길이 평탄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때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일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재정 문제겠죠.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학교를 설립하고 청구서가 날아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예. 수많은 청구서를 받고서 어느 날은 자다가 깬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놀라서 깨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이미 개교식도 다 했는데 하나님 뭐 일 어찌합니까? 제가 가진 재산 다 드리면 하나님 설립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일어나가지고 제 재산을 카운트를 해보니까 드릴 것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전 그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러브네팔이라는 선교 후원회를 결성을 하게 하시고 예.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선교의 비전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지금 많은 한국 교회들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함께 동역을 해서 세워나가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의 헌신과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선을 이루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꼭 지난 1년 전에 우리 총장님 모시고 네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학대학교 건물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건물. 네. 작년 8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9개월 동안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2200평 부지에 800평 3층 건물로 현재 55%의 공정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2013년도에 설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사역의 열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열매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학교로 세워졌습니다. 예. 국제신학교협의회 IATA의 한 170여 개 신학교협의회에 가입을 했고 네. 아시아신학교협의회 ATA 한 270개 신학교 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달에 학부 1기 졸업을 하고 예. 15명의 학부생, 또 대학원생 2기 6명,
또 목회자 훈련 과정 28명을 배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이 한국과 인도에 이제 유학을 오게 되었고 유학까지 또 졸업생 가운데서 5명이 5개 교회를 개척하고 2명이 예.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유학생까지 배출을 하셨는데 참 기쁘셨겠어요. 그 가운데 한국에도 온 학생들이 있다면서요? 예, 대단히 기쁜 일이죠. 네, 네팔을 지방에 세운 그 무명의 신학교가 네. 한국 대학교에 인정을 받고 유학을 왔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역사죠. 네. 지금 현재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기독교 교육과 MA 과정에 한 학생 유학을 하고 예. 영남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MDB 과정에 유학을 하고 국립환경대학 농가대학에 농업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신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다른 사역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역 가운데서 참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네팔 현지 목회자 신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교식을 하러 갔을 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신학교는 저희 이 동부 지역의 교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네. 그러기에 저희들에게 신학 교육을 가르쳐 주세요.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신학대학이 없는 지역이었기에 모든 목회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학교육 받지 않고 그 평신도로서 2~3개월 훈련받고 안수받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청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처음 시작할 때 연약한 저희 학교였지만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네. 한국처럼 오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면 참 쉬운데 그분들이 오기는 하루 이틀 사흘씩 걸립니다. 산악지대에서. 저희가 교수 2명이 한 번에 가서 두 과목을 교육을 만 일주일 동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팔 전역에서 네팔 동부 지역의 6개 지역에서 저희가 그 과정을 230명 목회자 또 지도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변화하고 교회가 변화하고 동부 지역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싶고 실제로 네팔 이 소문이 네팔 많은 지역에 알려져서 그곳에도 와서 이 과정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인적 자원, 또 교수 요원들, 물적 자원, 재정 이것이 부족하기에 겨우 지금 현재 1년에 한 곳씩 증설해서 6곳이 지금 네.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 그 네팔의 기독교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 신학생 수의 증가나 또 현지에 가서 보시면서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체감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세계 기독교 통계로는 네팔이 제일 급성장하는 기독교 국가다. 연 13%. 예, 13%. 예, 최근에 네. 2015년도에 그 대지진 이후에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학생 수는 다른 카트만두에는 한 30여 개 이상 신학교 있지만 거긴 제가 잘 모르고 그냥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신학교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년 돼서 소문들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학생들이 오고 학기마다 모집을 하는데 금년 학기 15명이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그중에 특이한 사항 하나는 인도 학생이 3명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벌써 1명은 졸업을 했지만 네. 지금 인도가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가운데서 인도 학생들이 유학 온다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고 네. 인도까지 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셔서 인도를 비롯해서 네팔도 힌두 정책의 강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학교 운영이나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팔도 이제 힌두교 국가로 회귀하려고 근본주의들이 자들이 하여튼 정책을 위반해서 금년에 개종금지법이 입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그 시행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를 하는 가운데 그 대상자가 나에게 복음을 강요했다고 고발하면 입건되는 그런 법입니다. 네. 그러기에 현지 기독교계 또 선교사회 많이 긴장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또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로서는 일단 자의적으로 모인 집단 안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가 저희가 복음 전도를 하는데 저희는 방학하고 나서 2주 동안 미션 트립을 나갑니다. 3,000m, 4,000m, 5,000m 다 배낭을 짊어 교수 학생들이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계곡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교수들과 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에서 지금 현재 그런 개종금지법에 대한 현지인들이 벌써 반응을 해서 동부지역 교회들이 방화를 하기도 하고 또 투척을 하는 이런 일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학교 건물 신축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이 완공되면 하고자 하시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학교에서 어떤 사역들이 진행될 예정이신가요? 예, 이제 금년 연말까지 저희가 완공 목표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학교가 세워지면 굉장한 많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하게 네팔 동부 지역의 영적인 산실이 되고 영적인 중심센터가 되어서 그 영적 에너지를 그 동부 지역에 다 공급을 해서 그 동부 지역에 한 1,500개 이상의 교회가 되는데 교회를 네. 부흥시키고 이제 네팔 전역에 대한 복음화에 대한 그 꿈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가을 학기에부터는 이제 MDB를 개설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 큰 또 그림 하나는 저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네팔 신학계, 네팔의 건전한 신학을 세우는 그 일을 저희들이 감당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네팔 기독교의 성전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개종금지법입니다. 네. 사실 이 법이 시행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핍박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핍박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한 종교입니다. 네팔에 똑같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에게 영적인 권능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핍박 가운데서 네팔 기독교, 네팔의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고 흥황되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신학대학교 건축입니다. 저희가 준비되지 않고 믿음으로 시작한 건축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학교를 세운다는 건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국교회 후원으로 세워지고 있는데 끝까지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총장님의 기도 제목 꼭 이루어지길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Back to the basic. 그리고 그것은 복음이에요. 1965년 9월 마지막 주일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Life Club이라는 영어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때 우리가 함께 읽던 자그마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이 M.R. Dehan이라는 분이 쓴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작은 책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다. 갑자기 뭐 저는 거의 천둥벼락처럼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떤 울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로구나.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날 불렀던 찬송이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 찬송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찬송도 노래 부른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찬송이 내 고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 그 Amazing Grace가 가슴에 사무쳐 오니까 흥건한 눈물로 적시면서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그 기초를 견고히 하는 것, 진정한 시작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복음의 그 기초로, 근본으로 돌아가십시다. 원로 목사님들의 신앙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동헌 목사님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율법이 아닌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끊이질 않길 기도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